오늘은 레이 도어 잠금 센서 불량에 대해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잠궈도 이렇게 문을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도어 센서에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도어 저절로 이렇게 실내등이 도어 버튼을 누르면 계속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그냥 잡고 손으로 당기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를 분리 여기에 잘 빼줍니다. 또 커버를 뜯고 이 부분에 드라이버를 풀어줍니다. 동그란 부분 여기를 송곳으로 찔러서 제끼면 이 안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걸 또 분해해 줍니다. 도어를 잡고 잡아당겨서 도어 판넬을 완전히 뜯어줍니다. 이걸 눌러서 뽑아주고요. 뒤쪽도 마저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포를 비닐을 뜯어내고요. 보면 요 부분만 교환을 할 거라서 요만큼만 걷어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거 T30 별렌치를 사용해서 보내요. 고정된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당긴 다음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여기를 잡아당겨서 옆으로 잡기면 분해가 이렇게 해서 나사를 풀면 분리. 자, 이게 뭐가 다른 게 있나? 다른 점이 없는데? 계속? 야, 이게 덜렁덜렁거린다. 이게 보면은 덜렁덜렁 안에서 딸그락딸그락. 새 거는 흔들림이 없, 소리가 없. 자, 이렇게 해서 새 걸로 교환을 했고요. 문을 닫으면 자 이렇게 조수석 문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렇게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